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통변 시간입니다. 을사년에 무자월에 개축일에 경신시에 태어난 58세 여자 사주예요. 자, 경신일주 할 일이 아니 개축일주 할 일이 뭘까요? 나무 키우는 사주. 나무 키운다. 또 항상 일간을 할 일을 찾고 나서 기타 등등을 보시면 좋아요. 일단 할 일을 찾으면 답이 쉽게 보여. 일간 할 일이 뭘까? 개축일주가. 개축일주가 꽁꽁은 자월에 신시에 태어나서 뭘 하고 살아갈까? 답답해? 자, 을목 키운다 또. 무게 앞에가지고 생극재와 생극재와. 대운 흐름으로 봐서 을목 키운다. 생극재와 또 생극재로 보면은 신강신약을 봐야 되잖아요. 격을 찾아야 되고 격이 무슨 격? 성, 을록, 을록격. 자원을 그랬으니까 걸록격이지. 걸록격이니까 자존심이지. 그래, 걸록격에다가 신강신약으로 보면 신강의 신약이야. 신강. 신강이 신약이잖아. 그러면 뭐가 용신? 무토요. 식재관에 발병을 땄냐고. 신강사주니까. 걸록격에 신강사주니까. 그러면 이제 식신, 대, 다 좋지, 운은. 그런데 물상하고 이 격국하고는 이 정반대 해석이 나올 때가 많다니까. 여기는 다행스럽게도 기운이 똑같이 흘러가니까 다행인데, 물상으로 보나 격국 신강 신약으로 보나 식재관이 좋기 때문에 좋지만은, 이 사주 자체로는 을목 키우는 사주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을목을 키울 수가 있냐 보란 얘기야. 자월에 을목이 태양이 없잖아요. 네. 그러면 인동초야, 인동초. 말은 풀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을목이 육신을 보면 누굴까? 을사가. 식삼. 자식. 자식이요. 자식이요. 자식으로 보기는 좀 그렇지. 남편. 부모 조상 자리니까. 부모 조상 자리니까. 아버지? 사중에 병화가 있으니까 아버지도 되고, 엄마도 되고. 사중에 정금이 있으니까 엄마도 되고, 일사 자체가 여기서는 부모로 보면 돼. 동주로 보라고. 자, 부모가 이 자월에 호미 들고 큰 산을 개가는 형상이야. 목국토, 목국토니까. 추위 이 자월에 밖에 나가서 부모가 고생했을까, 안 했을까? 고생했어요. 부모님이 굉장히 고생하는 형상이다는 형상이잖아, 모습이. 근데 을목은 예술의 신이야. 예술의 신이니까 어렸을 때 예술 쪽으로 공부를 했을 수도 있는데 꽃을 못 피웠으니까 성공할 수는 없는 거야, 이게.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뭐는 찾을까? 그러면은 생극죠? 보기에는 자축 굉장히 춥잖아요. 네. 꽁꽁 얼어 있어. 수목 응결이라 그래. 수목 응결. 근데 이 을목이 응결돼 있을까? 꽁꽁 얼어 있을까? 아니, 무토 무토 때문에 그렇지. 무토가 방통, 방습, 부풍, 환선을 막아주기 때문에 무토 때문에 을목이 꽁꽁 얼어 있지는 않는 거예요. 무토가 이 사주에서는 천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해야 해. 근데 지지로 보니까 자월에 따뜻한 글자가 하나도 없어. 사는 따뜻한 글자로 보기 힘들어. 왜? 항상 사는 변화, 변심의 글자야. 그래서 어렸을 때 변화는 좀 있다고 보는 거, 이런 사주는. 그런데 자초월에 뭐가 필요해, 지지에? 오미술. 그래, 오미술 중에 하나도 없어. 없으니까 냉골. 냉골 집안이야, 냉골 집안. 냉골 집안이면은 가정이 해체 되겠죠. 예, 근데 해체가 안 됐어. 왜안 됐냐?
난데스까? 무토 때문에. 무토 때문에. 무기하로 묶여서. 무토는 천간이고 지지는 가정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주가 목도 있고 화도 있고 토, 금, 수가 있어.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금수로만 돼 있는 형상이야. 그렇죠? 이 을목이 목이라게도 목은 기능이 안 된다니까. 겨울에 그냥 풀이야, 인동 좀 마른 풀에 불과하고 사도 사화 자체로는 화기 역할을 하기 힘들어. 사는 언제든지 사유축으로도 갈 수 있고 사신으로도 갈 수 있고 변화의 길자란 말이야. 그러니까 무토는 좀 역할이 돼, 조우를. 무토 때문에 자수는 얼어있어요, 얼어있잖아요. 얼지 않았어요. 얼지 않은 분인 거예요. 그래서 무토가 없으면 그야말로 수목 은결로 가버려가서 수목 은결로 가니까 이? 뭐겠어. 간경화나 반드시 을목에 대한 문제가 오겠죠. 자, 그러면은 오미술 중 하나도 없으니까 가정이 해체해야 되는데 이 금수가 너무 강해. 해체가 안 되고 잘 살아. 그러면 무슨 이유가 있을까? 종교인? 남편 사주에 문제가 있는 거야. 남편 사주가 전부 목화로만 돼 있더라고. 그러니까 금수하고 목화가 조화를 이루어서 사는 거 이게. 이런 경우에는. 그래서 궁합이 중요한 거야 사실은. 궁합을 안 본 사람들이 있는데 궁합이 엄청 중요해. 사주 상담하다 보면은요. 이 궁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느끼게 돼. 남편 사주가 목화로만 돼 있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조화를 이루어서 아 그래서 행복하게 잘 사는구나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어. 자 그리고 축토를 깔고 있으니까 일단 고집은 센데 자월이란 말. 자월에 여자 사주에서는 일지가 자궁도 된다니까. 자궁이 얼었어요. 자궁이 꼭 얼었잖아. 자월이기 때문에. 무토 때문에 그나마 살짝 덜 얼어있는 상태지 사실은 꽁꽁 얼어있는 상태야. 그러니까 자궁에는 반드시 병이 오게 돼 있는 거야. 이런 사주는 자궁 병이 오게 돼 있다니까. 그래서 난소 수술을 했어요. 반드시 오게 됐어. 또 을목이 을목도 문제가 있잖아 이 사주 자월에. 네. 뭐가 있어도. 그래서 을목이 뭐예요? 갑상선이요. 갑상선 수술을 했어. 이 자궁에 반드시 문제가 와. 그런 약하잖아. 자, 그런데 여자들은 일지에 축을 깔고 있으면 자궁이 꽁꽁 얼어 있는 형상도 되고 축이란 글자 자체가 냉방살이야. 냉방살. 여자들은 축토를 가지고 있으면 냉방살을 가지고 자궁 얼어 있는 상태예요. 지지 일지만 일지가 자궁이라니까 뭐 여가 있으면 이게 자궁이겠어 아니라니까 일지. 자 그래서 차다면 그 말이야. 차 자궁이 굉장히 얼어 있다가 뭐 차다는 말이야. 언제 녹아? 사오미에 가서 이제 자궁이 녹지. 그때든 반드시 녹으면서 문제가 일어난다니까. 그래서 오대원에 난소 수술을 한 거예요. 을목도 문제가 이때부터 녹으면서 을목이 살아나니까 반드시 을목이 살아나는데 힘들잖아. 그러니까 이때도 갑상선 수술을 한단 말이에요. 오화가 돼서 조우는 좋지만은 계절적으로 오화가 여름은 좋잖아요. 겨울에 태어났으니까. 그런데 이런 소소한 병은 떨쳐버릴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 경제적으로 이 사료가 잘 살까 못 살까? 운이 좋으니까 일단 축토를 까면 고집은 센 거예요. 자 경제적으로 봐서는 먹고 살만할까 힘든 사주일까? 힘든 사주. 운이 지금은 잘 흘러가니까 괜찮지 않을까요? 운빨. 먹고 살만하다. 정확히 얘기해야 돼. 논리적으로. 재성운으로 흘렀어요. 손님들한테 기만 적셔주는 사주 상태면 만데. 정확한 논리로 풀어줘야 돼.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사는데 괜찮아요? 어려워요? 예, 괜찮아요. 괜찮아요. 5화로 저 신금 녹일 수 있어요? 천간에 무토 때문에 먹고 살고
오화로 신금도 녹여서 먹고 살고. 우리가 이제 아직 계속 공부는 안 했죠. 4월에 꽁꽁 온 계절의 개축백호야. 개축백호죠? 네. 네. 겨울에 자축어리 개축백호는요. 성질 고약한 거예요. 네. 겨울에 개축 눈보라가 호랑이 짓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우가 안 됐을 때 자축어리 개축백호가 조우가 안 되면 남자는 겨울에 그 저 술 먹고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 형상이고 여자는 백사지명 여자도 마찬가지야. 굉장히 성격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성격이 고약해요. 겨울에 개축일 때 조우가 안 됐을 때. 근데 이 성격이 그럼 고약할까? 아니요. 무토. 왜 고약하지 않으면 왜 고약하지 않을까? 무게합으로 무토. 무게합으로 묶여. 그렇죠. 무게합 때문에. 자축아. 이 개축의 무게합을 해서 화로 변하지는 않겠죠? 네. 월지가 수잖아요. 그런데 그래, 네. 화폐에서 뭘 만들어내? 화기. 화기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의외로 착해요. 개축일주의 그 본성이 없어져 착해. 그리고 축중에 개신기가 있죠? 네. 개신기가 있는데 천간에 투출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래 백호 발동신이 없기 때문에 의외로 수놓은 거예요. 수놓고 사람 착해. 이 겨울 비도 되잖아요. 겨울 눈도 되고. 네. 기 무토하고 하면 화기를 만드는 겨울비가 아닌 거예요. 따뜻한 기세를 만들어 놓기 때문에. 계속 뭐 작년에 공부하신 분들 기억이 날 것 같은데. 네. 겨울에 네. 계속 못하면 겨울비 아니라 사람 굉장히 착하다고 따뜻하다고. 네. 자, 그래서 개축 백호 발동이 안 돼 있고 무게합을 해서 화기를 만들어 냈기 때문에 사람이 착하다는 말이야. 근데 정관하고 합을 했단 말이야. 정관하고 합은 무슨 성격이래? 법대로 정관. 그렇지. 모든 것을 법대로 고지식하고 융통성 없고. 그렇지. 고지식하고 융통성 없고 잘 아시네. 체면과 명률이 나와요. 채통 체면. 그렇지. 그런단 말이에요. 자, 나는 이 사주 봤을 때 선생님 이분이 역학 공부를 했어요. 지금 안 오고 있지만 옛날에 상당히 하신 분이야. 지금 안 오니까 다 잊어버렸다더라고. 안 오면 잊어버려. 그렇잖아. 우리는 부단하게 해야 돼. 딴 데 가서 그래서 내가 그랬어. 선생님 딴 데 가서 사주 보셨나요? 그랬더니 옛날에 많이 봤는데 최근에 와서는 좀 안 봅니다. 그러더라고. 다 사주 볼 때마다 좋은 소리를 못 들었을 것 같은데요. 그랬어. 그때는 그랬다 그래. 좋은 소리 들을 사주요? 아니야. 아니에요. 현재는. 아니에요. 현디 사주는 좋은 소리를 듣는 사주라니까. 자, 시간에 인수가 있으면 뭐라겠어? 빌딩, 건물. 시간 인수. 건물. 임대료. 그렇지, 임대료라겠잖아. 근데 경시 간목이면은 건물 임대료인데, 그럼 경시는 무슨 임대료일까? 털골. 털로만. 빌딩. 다 아. 철이잖아. 네. 그러니까 철골 쪽 건물이잖아. 철골 쪽 건물이면은 뭐 3, 4층짜리까 5층짜리까 빌딩. 그렇지. 빌딩이라고 불러. 예를 들어서 자 갑진 같으면은 글린 빌딩이야. 글린 빌딩 뭐 5층, 6층에 글린 빌딩 있잖아. 네. 근데 이렇게 철골조로 되면은 글린 빌딩은 아니지. 적어도 7층 이상은 된다고 봐야 되겠지. 그래서 내가 그래서 철근 빌딩에서 세바도 먹고 편히 사는 사주인데 그랬더니 건물 없습니다 그래. 아 그래요? 재산이 많이 있는데 그랬더니 집은 두 채 있어요 그러더라고. 근데 집은 두 채 갖고는 이 사주가 그릇이 안 되는 거. 집 두 채는 더 된 거. 그래서 선생님 집 두 채 더 돼요. 이 사주 자체가 언제 이 건물을 만들 수 있을까? 54대운에 갑오대운에 왜? 오화로 신금 돌려요. 오케이. 여기서 우리가 제대로 말씀하셨네. 선생님은 저 쉬는 시간에 컵 한 잔 드셔도 돼. 특전을 드렸어. 특전을. 이 오대운에
신금을 녹이면 이게 어마어마한 돈이라겠죠. 네. 선생님 갑오대원에 5화로 신금 녹여서 큰 돈이 들어오는데 혹시 어디 돈 들어올 때 있어요? 그랬어 내가. 그랬더니 땅이 몇 평이라고는 얘기 않는데 재개발 사업에 포함이 돼가지고 보상 받을 게 있대. 보상. 근데 진즉 받아야 되는데 우리 선거 때 대장동 문제 나왔잖아요. 네. 그게 시끄러워갖고 그 여파로 아직 보상을 못 받고 있다 그러더라고. 그렇다고 해서 대장동이 아니라 그런 식으로 이제 어느 지역이야 지방인데 거기서도 아마 그런 식으로 대장동처럼 수용해서 아파트를 질라 그러는데 대장동 문제가 일어나니까 아마 주춤하고 있는 것 같아. 선생님 만일에 거기서 보상이 나면 얼마 정도 예측을 합니까? 그랬더니 70에서 80억을 외쳐고 있더라고. 부자야 아니야. 지역에서. 와, 빌딩 맞네요. 빌딩 그놈 가지고 빌딩 사게 돼 있는 거야 이게. 빌딩 사게 돼 있잖아. 근데 남편은 빌딩 사지 말자는 얘기야. 상가를 여러 개 사서 세봤자는 얘기야. 상가를 여러 개 사. 그러면 상가를 사면 몇 개 살까? 많이 사죠. 금이 선천수가 몇 개? 선천수 7개. 4구. 구사. 예. 선천수가 4구잖아. 예, 4구. 예. 최하 4에서 9개는 사겠다 그랬어 내가. 9개 상가를 산다면은 그것도 뭐 신이 뭐야 신이? 신이 도시예요. 도시에 이 신 글자가 네 개로 쪼개졌죠. 아, 네. 사거리를 의미한 거예요. 도시 사거리 상가 품 있는 걸로 해서 최소한도로 적게 사도 네 개, 그러면 아홉 개. 그러면은 9층짜리 건물 사겠지. 철근 건물. 하나로 한다면. 아 선생님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랬어 내가. 그런데 굉장히 부자 사주야. 그러니까 이사주 딴 데 가서 보니까 전부 안 좋은 소리를 하니까 이게. 그렇잖아. 네. 어디 돈 어디 갔어? 사화 하나 있는데도 근도 뭐야 저 사화 창간에 나와 있지 않고 사화 달랑 하나 있으니까 돈 없다고 하는 건 당연한 거지. 그러죠? 네. 근데 이제 문제는 건강이 굉장히 안 좋은 게 무슨 문제야. 자, 그래서 사화 중에 무경병이 있어요. 네. 무경병이 있는데 여기서는 뭘 내놨어? 무토병. 무토도 내놨고 경금도 내놨고 이 조상 부모잖아. 네. 그리고 이제 결혼하게 되면 사화가 누가 되겠어? 남편. 시모가 되겠지. 편제니까. 아, 편제. 정편제니까. 그래서 친정이나 시댁에서 혹시 돈 받으셨냐 그걸로 해서 이 중에서 경금이 나가서 그걸로 해서 건물을 마련하는데 일조가 됐냐 그랬더니 받은 것이 없다 그러더라고. 받았어도 조금 정도 받은 게 없다 그래요. 그래서 또 일단은 갑오대원에 그리고 갑대원에는 항상 형제수도 있다 그랬어요. 네. 네 이제 문제는 그것보다도 5화로 신금 녹인 사주. 이게 기가 막히게 잘 맞아. 5화로 신금 녹인 사주. 다호총을 설사 당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 갑오대원에 70~80억이 적은 돈이냐고. 건물 사지 지방에 사지. 그래서 굉장히 돈 많아. 그리고 운시도 축이 있으니까 반드시 허리에 문제는 있어. 뭐 허리에도 안 좋은 거야. 축이 있으면 뭐 살면서 액도 많이 당한다. 대장에 용동 나올 확률이 높다겠죠? 네. 혹은 연결고리예요. 연결고리가 관절. 관절이 이쪽이 문제였는데 여자는 축이 자궁이기 때문에 반드시 자궁도 어떻게 돼 있어? 어렸으니까 반드시 문제가 온다 그 말이에요. 이쪽 병은 피할 수가 없어. 자,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는 풍족한데 이런 소소한 병은 피할 수가 없구나.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이분도 역학 공부를 좀 했고
그래서 내가 이 사주 보기가 만만치 않잖아. 그러면서도 공부 자료는 좀 되죠? 그래서 내가 네. 양해를 굴려서 유튜브에 올려도 좋겠냐고 했더니 또 해주시더라고. 어차피 이름만 밝히니까 할 길이 없어. 그래서 내가 오늘 예문을 하나 올려놓은 거예요. 좀 이해가 돼요? 네. 이게 이 사주 보고 뭐 신강은 헌데 제가 약하다 해서 돈이 없다, 사오미에 재운을 타니까 돈 번다 해봐야 돈 번들 얼마나 벌겠어, 이런 식 격국용신으로 봐가지고. 근데 이분은 집에만 있어. 아무것도 안 해요. 근데 선생님, 집에 있으면 이 사주도 병나는 사주야. 왜 병날까? 물이 많으니까 물이 열심히 많으면 빼러 반드시 다녀야 돼. 식상으로 빼야 되잖아. 네. 그렇죠? 식상으로 설기를 해야 되잖아, 설기. 식상으로 설계해야 되니까 집에 있으면 병나는 사주입니다 그랬더니 그동안에 건강이 안 좋으니까 거의 밖에를 잘안 나간 거야. 세상하고 좀그좀 다물쌌다고 좀 표현이 잘못됐고, 어찌됐든 좀아안 나가는 스타일인데 좀 활동을 많이 하시라 그랬어. 많이 움직이시라. 많이 움직여야 건강도 좋아지잖아. 또 식상이 강은 식상을 써야 되니까 보시 많이 해야 되고 배포를 해야 되고 많이 활동해야 되고 그래야 돼. 금방 누가 질문하셨어요? 네, 예. 그 자가 육해살이잖아요. 예. 근데 육해살인데 34 임진이면 이미 계수가 그리자도 좌월의 능폭풍인데 그 34 임진이 임진대 운? 예, 그때는 어떤 일이 있지 않았나요? 아, 신자진 돼서 네. 수국이 되면 어쩔까? 그러니까 수다토류도 될수 있고. 수다토류, 그렇지. 수다토류 되고 수다목부 되고 여러 가지 네. 현상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 임진대운에도 활동을 하면 그나마 좀 나은데, 활동 안 하면 반드시 건강에 문제가 올수 있는데, 여기까지는 얘기가 안 됐어요. 지금 이 대운에서만 서로 얘기를 했거든. 임진대운에 지나간 것에 대해서는 확신할 길이 없어.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자가 네. 추론은 그렇게 되잖아. 네. 선생님, 수다목부 되고. 그러면은 자가 만성으로 육해살이면 만성 신장 쪽으로 그렇지. 됐잖아요. 만성 신장 예. 자궁. 신장 자궁이면 자가 지금 육해죠. 네. 육해살은 만성이라는 의미 같다겠죠. 네. 만성 신장 신장. 방광 자궁이야. 신장도 안 좋을 것 같아서. 이쪽에, 근데 이분은 이제 이쪽보다는 이쪽이 병이 온 자궁이구나. 거야. 축이 꽁꽁, 어차피 축토 때문에 자궁에 병이 오게 돼 있어. 그러면 신장 방광 오면 더안 좋겠지. 또 궁금한 거 있어요? 선생님, 그 네. 여자만 그 자궁이 안 좋고 남자는 그 기축은 괜찮은 거예요? 남자는 그렇잖아. 네. 남자한테는 냉방살이라는 용어를 안 써. 여자한테만 써. 남자는 자궁이 없어요. 그렇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저 남자한테는 냉방살이나 용어를 안 써요. 네. 여자들이 좀 불쌍하더라고. 남자보다는 꼭 에휴. 참여들도. 에휴. 이제 예. 선생님, 사주마다 그 신시에 태어났고, 예를 들어 대운에서 오화가 오는 그런 사주는 항상 그때 돈을 벌게 되나요? 만약에 이분 같은 그렇죠. 경우에 근 어떤 대개 그 외부에서 유입되는 돈이 아니더라도 본인이 사업을 한다. 그러면 또 그때는 잘 되는 건가요? 예, 항상 이 신금 있는 사람도 오대운에 해요. 근데 100%는 아니겠지만 거의 80-90%는 돈 버는 게 맞더라고. 아, 네. 선생님, 맞아요. 저도 예. 저기 신신데 오대운에 그때 돈 벌어가지고 여지껏 그냥 살아요. 그래요? 네. 그럼 남은 것이 남아. 축하드립니다. 선생님이 오대운에 돈 많이 벌으셨으면은 네. 좀 남은 거 있으면 좀 남겼어요. 선생님, 주변 사람들 밥 많이 사주세요. 네. 이 자식. 밥을 10만 그릇을 사줘야 돼. 밥을 남한테 10만 그릇을 사주면은 극락세계 갑니다. 네. 10만 그릇 사주기 힘들어, 죽을 때까지. 안 그래? 10만 그릇 사주기 힘들지.
그럼 식당 한 사람들은 다 극락세계 가겠지. 하루에 몇 수백 그릇씩 팔잖아. 그래도 선생님 식당했어요. 식당을 하신 분들은요 갈 확률이 높아요. 극락세계. 왜? 돈은 받아도 밥을 줬잖아. 아, 식당이 밥이 제일 중요한 거. 밥이 우리 밥 굶으면은 죽잖아. 생명을 살리는 거니까. 네, 생명을 살리는 게 밥이 뭐예요? 밥이. 그렇지. 선생님, 이 자궁이 얼어 있으면요, 이 바라 자식 바라도 참 하기 힘들지 않을까요? 그 너무 차가우니까. 근데 무토 때문에 그래도 여기서는 무토 때문에 괜찮아지니까. 무토가 없으면 손목 응결로 가서 문제가 그러면... 있는데 무토 때문에 완벽한 응결이 안 돼. 그래서 자녀 생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경신이 자식이면 자식 그런 별로 관계는 좋지는 않은 거죠. 물을 퍼버. 여름에는 괜찮은 거예요. 여름에만. 가을 겨울에는 경신 그럼 안 좋지. 그렇지. 그렇지 안 좋지. 선생님 그리고 흉신이야. 그 공부하기 쉽게 공부하고 싶어? 안 하고 싶어? 안 하고 싶죠. 안 하고 싶죠. 또. 그래서 공부 안 하시나? 그래서 공부 안 하실 수도 있어요. 아. 선생님 그 네. 자가 있잖아요. 육해살인데 네. 혹 그게 혹시 묘유 오묘유도 이렇게 저기 뭐 육해살이에요. 뭐, 육해살이 오묘유가 다 육해살이야. 네. 그럴 때도 묘유가 도와도 네. 되지만은 다 육해살이라고. 그럴 때도 안 좋은 거예요? 똑같은 작용하는 거예요? 그렇지. 자오묘유가 육해살도 되고 도화도 되고 또 뭔 살이 돼? 자오묘유가 또 뭐가 돼? 왕지. 제살도 되지 않나? 제살. 예, 제살도 돼. 예, 제살. 그래서 제살이 있는 사람들도 안 좋은 거 항상 조심해. 제살충이 수옥살이라잖아. 제살이 수옥살이잖아요. 감옥에 간치는 거. 제살 있는 사람들은 그 충당할 때 묶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자는 자유묘유가 이제 육해살인데 육해가 저번 얘기 한번 한 것 같은데 육해가 뭐예요? 마부. 육해살이라는 것은 마부라겠잖아. 마부. 마부. 네. 역마 다음에 육해살이죠? 네. 역마는 뭐예요? 그럼 역마는? 인신살. 역마는 말이지. 말. 그래서 역마 말 일 자기 사주의 일지의 오화가 말이잖아요. 말 깔고 있는 사람 있어 일지에 오화. 어. 오화 깔고 있는 사람들 역마성 강한 거예요. 항상 말 타고 있잖아. 무슨 일주가 뭔데? 병오니까 백마 타고 다니네. 말 잘하고 성공. 오화가 이 말도 되지 뭐 혀거든. 혀 마이크라 그래. 마이크. 오화 깔고 있는 사람 말 잘해. 말은 항상 마구간에 묶여 있는데 마부가 풀어주지 않으면 말을 움직일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 마부가 풀어줘야 돼. 그러면 역마는 지금으로 치면 역마가 뭐예요? 차. 자동차. 자동차야. 관용차라게. 관용차 앉아. 장관차야. 장관차. 그럼 육회사는 뭐일까? 운전수. 운전수. 기사지. 기사. 김기사야. 김기사. 김기사. 아니 장관이 운전하겠어? 기사가 운전해야지. 네. 육회란 것은 스피드라는 의미야. 스피드. 자기 사주 육회살 있어요? 네. 육회살 있는 사람들 스피드이기 때문에 음식도 빨리 먹어. 뭐든지 빨리빨리. 네, 맞아요. 빨리빨리 하려고 해. 근데 빨리빨리 하다 보니까 만성으로 간다 그 말이야. 전 오화가 육회란 것은 마구간에 묶여있는 상태에 있단 말이야. 그래서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만성으로도 가고 또 너무 빨리빨리 하다 보니까 나중에 지쳐갖고 이제 만성으로 가니까 드디어 느려. 그래서 이게 만성이라는 의미가 있어. 그러니까 자는 만성, 신장이야. 신장, 방광, 자궁, 자궁. 남자 같으면 전립선. 오는 심혈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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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묘는 간. 그렇지. 간. 만성, 간. 거의 지방간. 유는 폐질환. 폐. 폐질환인데 기관지 천식으로 먼저 와.
만성 기관지 천식 그러다 이제 폐로 간다 그 말이야. 육해설 은삼도 되게 스피디해. 빨리빨리야. 근데 일단 그게 마구간에 묶여 있을 때는 만성으로 간다는 뜻이에요. 네. 자, 여기 더 질문 있어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네. 시간에 충분히 있고 미래 유지 우화가 있습니다. 그래도 그러지. 아니 신금이 있고 오화가 있어도 녹이는데 이 자체로 자월에 녹이겠어 못 이기겠어? 못 녹여요. 초월에 녹이겠어 못 녹여요. 미월에 녹이겠어 못 이기겠어? 녹여요. 녹이잖아. 그러니까 올지도 봐야지 계절에. 오화가 힘이 있냐 없냐도 봐야지. 이렇게 단순 논리로 접근하지 말라고. 단순 논리로만 해갖고 하면 안 돼. 그러면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아 버리지. 자연히 우리가 지금 여기 뭐야 역? 박근력. 역학 글잖아. 바꾸기도 해. 바꿔. 그래 주역이라는데 주역은 주나라 주 나라의 역이라고도 두루주기 때문에 두루두루 바꾼다는 의미도 있고 역이란 것은 뭐? 했더만 변역이라기 변역. 네. 그 다음에 또 왜 됐을까? 경은 이 경 말이 나왔으니까. 이? 변한다는 의미가 있어. 변. 그다음에 변하지 않는다는 의미죠. 불력이라고 뒀는데. 그다음에 또 쉽다. 한자 이게 맞나? 여기 칸 들어가나? 거기 일자가 있어요. 날 일자. 예, 네, 아, 맞습니다. 들어간가? 안 쓰다 네. 보니까. 네. 들어가요. 변역. 항상 변해. 항상 변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절도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축도 자월의 축인지 5월의 축인지 다 다르잖아요. 5월의 축 같으면 자가 5월의 축 같으면 좋아 안 좋아? 좋아요.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변화를 봐야 되니까 변화. 세상은 끊임없이 변해. 지금도 변하고 있어. 변하고 있어. 변하지 않는 거 있을까? 없어요. 변하지 없어요. 않는 것이 없다. 변하지 않는다는 거. 않는 것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 변하지 않는다. 무슨 뜻이야?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 것을 빼고는 다 변한다. 자, 한번 연구를 해보자고.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제외하고 않는다는 것이 변하지 않는다. 아니 그거 빼고는 다른 거 다 변한다고. 아니 이 뜻이 뭐예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 않는다는 것이 변하지 않는다. 다 변한다. 그렇지, 다 변한다는 뜻이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 변하지 않으니까 이것이 고정이라 그 말이야. 그렇죠. 그렇게 모든 것은 재행무상인 거야. 변하는 거야, 변해. 그렇잖아요. 네. 재행무상 다 변해. 이건 변역이야. 근데 또 변하지 않는 것이 있네. 어떤 것이 변하지 않아? 하늘은 높아. 하늘이 낮아? 높아요. 땅은 낮죠. 천고지 저잔. 하늘은 높고 땅은 낮고 이런 것은 변화하지 않아. 하늘은 높고 땅은 낮고 이런 거 낮과 밤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낮이 가면 밤이 오고 밤이 가면 낮이 오고 이런 것은 변하지 않는 거야. 변하지 않는 게 있어 또. 간역은 쉽다 그 말이야. 쉬워. 남자 있으면 여자가 있어야 되고 높은 거 있으면 낮은 거 구호자가 있어야 되고 그렇죠? 네. 상하가 있어야 되고 전부 이분법이야. 사실은 다 이분법. 음양도 있고 음양.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이진법으로 돼 있어. 그렇죠? 컴퓨터도 네. 이진법이잖아. 모든 것이 이런 게 너무 쉬운 거야. 따지고 보면 이게 이제 간역인데 이거 우리가 나중에 이제 주역 공부를 하시라는 거고 얘기가 여기까지 흘러 나왔는데 자 일단은 이건 이 사주는 나중에 세바도 먹고 건물 철근 그 철근이 철골조 금방 구충 이상에서 세바도 먹고 살든지
아니면 창가를 이렇게 내놓으면 아홉 개 이상은 되겠다. 부자 살도 맞죠? 남편 네. 잘 만나서 그래요. 네? 남편 목화 가지고 있는 남편 가지고 저 잘 만나서 그렇다. 그러니까 이 사주가 네. 균형을 이루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주에 화가 많은 사, 불바다 사주는 뭐? 저 불바다 사주를 만나면 살더라고. 불바다 사주를. 예. 부합이 그럴 때가 아주 중요해요. 상전이 안 되고 수화 기재를 이루어. 수화 기재를 이룬다니까 잘 살아. 좋게 해결돼서. 제가 아는 분도 그렇더라고요. 한쪽은 다 불이고 한쪽은 다 물인데 빌딩 네. 갖고 살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예, 그래. 그런 사람들 대, 많아요. 대개 이제 이런 사주 보면 못 살 것 같은데 이런 사주는 남편 사주 보면 살게끔 구조가 돼 있더라. 그래서 궁합이 중요해. 네. 궁합이 엄청 중요하다니까. 근데 요즘 사람들은 궁합을 안 보고 훨씬 뭐 궁합이 뭐 중인이 그런데 그러니까 이혼을 하는 거야. 얼마 못 살고. 특히 개축일주 여자는 궁합 아주 잘 봐야 돼요. 성질 고약해서. 아니 본인이 잘 못 본인. 살아요 본인이. 선생님들은 다 궁합 보고 결혼했어요? 아니요. 그러면 다 이혼했구만. 이혼 안 했어요. 궁합 안 남편 받고. 사주가 좋지. 이혼 안 했으면 이혼 안 했다면 성인으로 살든지. 참고 살겠죠. 그러니까.